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힘내시고요. 가을로 접어드는 이 길목에서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타로부터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9월의 세 번째 주 행운과 그리고 좋은 귀인과 그리고 좋은 연인들 그리고 연애에서 많은 즐거운 일들만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원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는요, 여기 소리를 지르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타로고, 스스로를 향하는 창이 있어요. 죽음과 창, 스스로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요 상승의 타로예요. 그리고 보상을 암시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하늘이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기 눈앞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암시하는 타로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첫 번째 선택지는 비즈니스에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이 표범은 집중을 상징합니다. 이 차가운 눈밭 위를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거고요. 높이 올라간다는 건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상승의 기운은 시험에 합격, 그리고 직장으로 따지자면 승진이라든지.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게 아쉬운 건 아닌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지위가 올라가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황금의 타로,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모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황금과 마법사 상승이 모두 긍정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이 상승의 긍정적인 의미는 아시겠죠? 지위가 올라간다. 나의 명예가 올라간다. 예, 그런 의미에서 취직, 그리고 시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요 돌덩이에요. 요건. 요 돌덩이는 부담감을 상징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억누른다는 요 타로와 스스로를 향하는 이 창이라는 요 타로는요, 괜한 걱정을 암시해요. 예. 걱정만 하고, 그리고 불안에만 떨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또 완벽하게 할 수가 없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한 발로 서 있는 이 새는, 예, 고독함을 상징하지만, 그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 돌파하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요 정도, 예, 억눌려 있고, 예, 창이 나왔다면은, 그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위로한다든가, 뭐, 힘을 주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를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이 9월의 세 번째 주에 무언가 결판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눈앞에 별이 있습니다. 보상의 시기예요. 자, 요 정도면은 좋은 성과가 있어요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예, 행동이나 생활의 패턴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승의 타로 있어요. 9월의 세 번째 주, 이번 한 주. 예. 그 누가 뭐라 그러듯 이 눈밭을 홀로 예, 묵묵히 걸어가는 이 표범처럼 노력하십시오. 그냥 하던 거 하십시오. 그럼 돼요. 여러분은 승진과 행운과 예,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시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예. 직장운 그리고 이직 그리고 특히 시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죽음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한 제가 한마디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타로는 한장한 장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어떤 타로가 같이 나오면서 의미가 약해지고 강해지고 예, 그런 또 미묘한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의 타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직진하실 때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시험과 승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혼자 가실 때입니다. 자, 요 선택지는요. 내 인생의 해답을 가봐야겠죠? 잠시만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동요가 일 것이다. 동요가 일 것이다. 동요가 일 것이다. 뭘까요? 동요가 일 것이다. 예. 자, 방패를 상징하는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여사제는 고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 예, 그냥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변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예, 자신을 지키면서 동요를 억누르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흔들리지 마시고 직진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에게는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상승! 자, 9월의 세 번째 주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여러분의 주간 운세 타로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이 선택지는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타로가 있고요. 운명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 문입니다. 문이 열리고요. 밝은 햇살이 여러분을 비출 거예요. 자, 행동하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한주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움직이셔야 되냐? 이 타로는요, 연애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이 달은 감정을 상징하고요, 변화를 상징하는 타로이기 때문입니다. 먹잇감을 노리고 있고요. 사실 이 타워라는 무너지는 탑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움츠려 계시지 마세요. 스스로를 보호하다. 움츠려만 있어서는요 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술사예요. 여러분은요 예스든 노든 어떤 결과가 있든지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발 나아가시는 그런 용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꽃밭에 예, 이 날개 달린 망아지가요, 뛰어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결과가 좋다는 게꼭 재회나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은요, 기회를 보시다가 움직이셔야 돼요. 감정, 연애 쪽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 문이 열리는 기회일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다 너무 움츠려만 계시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정도는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결과 같은 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지금 여러분께서 예, 염두에 두실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가 됐든지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SNS에 프로필을 바꾸든 노래를 바꾸든 어떤 그 여러분의 의지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긴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세요. 지금까지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를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대인관계로 갈수 있겠죠. 대인관계에서도요. 예, 결과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 처리가 우선입니다. 그 감정 처리는 스스로 꿍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예, 움츠러만 계셨어요. 뒷모습.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아, 나 모르겠어, 쟤 진짜 이러면서 괜한 것이 예, 오해로 쌓여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말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대인관계, 그리고 연애 쪽에서 무언가 액션, 여러분께서 움직임을 취해 주실 그런 시기가 이 셋째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시면서 상대방이 괜히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주술사,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셔야 돼요. 의견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감정을 밖으로 분출한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여기 운명과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쉽게 일이 풀려갈 거예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조언의 말씀. 그리고 9월 세 번째 주에 문제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꿍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이렇게 감정을 꿍 하고 억누르고 계시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이 무너지는 탑, 요거 걱정하지 마세요. 액션이라는 더 좋은 타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게 그런 힘까지도 이 액션이라는 타로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믿어 보시고 한번 감정을 과감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의외로 술술술술 다 풀려 나갈 일입니다. 자, 숨어 있지 마세요. 움츠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예,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어진다는 의미겠죠? 혼자서만 꿍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선택지는 일단은 내 사랑에 해답 한번 가고요. 날 잡아라. 예, 날 잡으시래요. 연락 한번 대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해답까지 한번 가볼까요? 요겁니다. 당신은 별로 관심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 꿍해서 잊지 마세요. 어차피, 예, 별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감정 처리. 밖으로 말씀하시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지팡이의 타로입니다. 좋은 일들 정말 많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뜻하지 않는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셨을 때, 9월의 세 번째 주, 이번 주에 희소식 들려올 것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자, 9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신중하게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인내심이라는 이 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심이에요. 기다림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타로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 또 새가요. 나뭇잎을 물고 옵니다. 이 나뭇잎은요. 쉽게 말해서 좋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쁜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물러가고 이제 이 굴곡이라고 하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물결을 치듯이 자, 이 여러분 지금 바닥을 다 찍으셨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요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실 겁니다. 요거는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 요거도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예요. 이 절제 타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중요한 상징이 여기 이렇게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비교하고 있어요. 요 타로는요, 사냥을 막 끝낸 사냥꾼이 지금 이 고기 덩어리를 예, 자기 친의 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똑같이 나누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행운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불행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요. 여기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행운을 여러분에게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좋은 행운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예. 소년의 목에, 자, 이렇게 황금의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양의 타로예요. 태양, 예, 말 그대로 행운과 금전적인 이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도 잘 풀리고요. 자신감도 넘칩니다. 제가 인내라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과 황금의 목걸이 있으니까 이 인내라는 키워드는 고민으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똑같은 것을 들고 비교하고 있어요. 예. 약간, 좀 사이다, 돌직구를 말씀드린다면 비교지를 한다는 거죠.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기 고민하는 타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금전적인 이익과 행운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인, 일이 잘 풀리니까 예, 초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들어온 행운을 여러 사람들과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주 여러분의 키워드는요. 일이 잘 풀리고 행운도 행운이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돈이지만 겸손하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그 이익을 함께 나누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곡선을 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상승할 거예요. 여러분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계시나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사내의 눈동자 앞에 이렇게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니, 예. 마음을 곱게 써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왔고 기다렸던 그 일에서 좋은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기미가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른 의미로는 의미가 조금 약할 수가 있지만, 자, 뉴페라고도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번 선택지는, 키워드는 가진 것을 나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돈과 기회가 들어온다. 그 중에서도 돈이 들어온다. 겸손해라.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 인생에 해다 가봐야겠죠? 잠시만요. 다른 대안들도 모색해라.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회의 타로입니다. 별이에요. 별처럼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주 다가올 겁니다. 가진 행운들,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많이 많이 나누세요. 그게 더 행운을 불러 드릴 거니까요.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9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와, 제가 지금까지 주간 운세를 여러 번 했지만 가장 해석하기 힘든 지금, 야, 저한테 위기의 순간이 왔네요. 자, 성공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 결과는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두 장이나 나와줬습니다. 요두 장의 타로가 바로 그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인데요. 요런 타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난감하게 두 장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그렇다는 건, 야, 여기 속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짜증,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에 차 있으신가요? 와, 이거 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여기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무언가 여러분은 시작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거예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가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지위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나 이 타로들이 어떤 결과를 여러분에게 낼지는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 타로가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성공이라는 의미, 성취라는 의미의 타로가 있는데, 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 하세요. 아니면 이거를 하지 마세요. 아니면 기회가 옵니다. 뭐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여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공이라는 타로가 있는데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결과를 모르겠어요. 여기 키워드 위주로만 그냥 드린 거예요. 결과는 자신의 능력 발휘, 지위가 올라간다. 그리고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그리고 기쁨이라는, 목적 달성이라는,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가면을 또 쓰고 있네요. 그리고 속박당해 있고, 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있어요. 아, 여러분, 힘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의 말씀은, 성공,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항상 먼저 움직이시라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대인관계에서 줄에 묶여있다, 그리고 가면을 써라. 여러분, 이번 주는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어지간해서는, 드러내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짜증나 계신가요? 분노하고 계신가요? 자,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마시고요. 차분히 내갈 길을 혼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정말로 이 타로도 타로지만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가 없네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넌참 속을 모르겠다. 아, 여러분들의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타로도 약간 앞날을 내다보기를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의 키워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한 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공이라는 키워드 밀고 나가시고요. 자, 대답하지 않는다는 타로는 살짝 부정적이긴 하지만 악마나 죽음이나 무너지는 탑이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창이 여러분을 찌른다든지 피가 나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르겠고 이번 한 주는 깜깜이지만 그래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타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 먹고 먹히느냐의 싸움, 여러분의 속마음, 속내를 결코 쉽게 드러내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자, 믿을 건요 책이죠? 가볼게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정보책을 만나라. 그러네요. 조심조심. 여러분의 감정을 한 번에 드러내는 연락보다는 주변을 이렇게 탐구하는 SNS라든지 뭐그 사람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는 뭐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내 인생 해답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지 마라. 예. 또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또 그런 한주 되셨으면 해요.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이 타로는요, 가운데, 중형을 암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게 자신의 감정,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마시고요. 자, 깜깜이 한 주, 좀알수 없는 한 주였지만, 그래도 키워드는 행운과 성공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의 이번 한주 응원합니다. 파이팅이에요.